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후 펼치고 있는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에서 정초기도 해양 법문을 설했는데, 총무원장 스님의 주기적인 사찰 법문이 포교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형석 기자입니다. 부처님 되신 날인 성도제일을 기념해 광주 불교연합회 법회에서 법문을 설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정초기도 회향을 맞아 이번엔 한국불교 일본지로 불리는 조계사 대중들과 마주했습니다. 기도 정진에 대한 수행자의 지혜와 가르침이 설법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정초기도를 잘 해야 이제 올 1년 개묘년 한 해가 안녕스러워집니다. 정초 기도를 잘 못한 분들은 큰일 났어요. 대신 이제 그분들은 입춘 때 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우 스님은 기도를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오랜 기다림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하염없이 고대할 것이 아니라 불자로서 욕심을 버리는 방편인 기도비를 성의껏 내고 또 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특히 연기법과 인과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 완벽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설했습니다. 이 연기법과 인과법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이거를 제대로 딱 알게 되면 그건 기도가 완성이 돼요. 조계종의 행정 수반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진우 스님은 불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입니다. 지난주엔 봉은사 정초살림 7일기도 입제 법회에서 법문을 설하는 등 취임 직후부터 줄곧 개별 사찰 법석을 찾아 대중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우 스님이 대중과 적극 마주하는 것은 불교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면서 핵심 종책인 포교 활성화를 몸소 실현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좋지만 다 부처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이 없어요. 조계사 정초 7일기도 회향일을 맞아 마련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특별 법문은 불자로서 자긍심을 깊이 심어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